어르신, 딸기라는 분 따님이 곧 오십니다. 오셨나 봐요, 할머니. 인사하세요. 이분이 신명희 씨 따님. 그러니까 딸기님 따님 되세요. 수녀님이. 자매님이 제 외할머니셨어요? 반가워요, 할머니. 반가워요, 할머니. 저는 할머니 손자 공태경이라고 합니다. 이 사람은 자매구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형제님, 자매님. 수녀님이 딸기 딸이 맞아요? 왜요? 제가 수녀 옷 입은 사기꾼처럼 보이세요? 아니, 아니. 근데 날 만나자고 그랬다는데 무슨 일이시오? 아,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. 잠깐만요. 응? 아니 이건 아니, 이거 우리 딸기 배냇저고리야. 이건 내가 이렇게 직접 술을 넣고 바느질도 내가 직접 해서 입히고 그랬는데 엄마가 나중에 외할머니 만나면 꼭 드리라고 했어요. 입양될 때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이거밖에 없었다고. 네가 우리 딸기 딸이 맞구나. 내 외손녀가 맞아. 네, 외할머니. 제가 외손녀라니까요. 아유, 딸기야. 네 딸을 만났다. 너를 못 만나고 네 자식을 만났어. 할머니, 저 엄마랑 꼭 닮았어요. 많이 많이 보세요. 아이고 내 손녀, 아이고 내 손녀. 수녀님이면 어떻고 스님이면 어때. 아이고 조실 부모하고 고생이 많았겠구나. 할머니. 그래, 그래. 엄마는 어떡하다 죽었어? 저 22살 때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가셨어요. 그럼 다른 가족들은? 아빠도 엄마랑 한날 한시에 가셨어요. 아이고, 아이고 우리 애가 박복하기도 하구나. 아이고 우리 애가 박복해. 아이고 애가야, 애가야. 할머니. 아이고 딸기야.